진짜 오랜만이다. 뚫겨. 뚫겨. 안녕하세요. 크랭크. 다시. 그럼 알려주자. 오랜만이다. 아, 왜 그때는 너무 잘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러게. 안녕하세요. 크랭크의 막내 소율입니다. 아, 진짜 막내였구나. 막내. 진짜 애기였네. 열풍이었어, 열풍. 아. 레디. 몇 살이에요? 저 때 한 22인가? 진짜? 네. 오, 이거 학생,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스케줄이 하루에 막 거의 10개 넘었던 와. 적도 있고 그냥 밴에서 일주일을 생활했던 게 기억나요, 지금. 머리도 못 감고 그 안에서 막 양치하고 막 이랬었어요. 네. 밴에서? 네, 진짜요? 일주일 동안 숙식했어요, 밴에서. 와, 진짜 바빴구나.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근데 안 변하고 지금이랑 똑같아. 제 스타일 노래가 아니었잖아요, 크레용파. 그리고 이렇게 내 목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변주하면서 억지로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싫었고. 아, 본인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를 불렀구나. 아. 애기가 애기를 낳았어. 그러게. 아, 귀여워. 아, 인형? 어깨. 인형 아니야? 인형이야, 인형. 어, 어떡해. 귀여워. 아, 보고 싶다. 갑자기. 애기 옆에 애기네. 야, 문희준이 너무 확실하게 있네. 아빠 닮았네. 저도 닮았어요. 아, 그럼요. 계속 애기를 낳고 나서도 무대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 요즘에는 뭐 서른 넘어도 걸그룹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하지만 저는 아기를 낳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아예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